이번에도 제가 발주한 도모송들을 가지고 왔고, 일단 첫 번째로는 악마 미미랑 천사 미미예요. 이것도 옛날에 발주했던 도안인데, 이번에 재발주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최신 사이즈로 기본 도모송 사이즈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도모송들입니다. 이렇게 악마랑 천사 각각 한 장씩 가지고 왔는데요. 악마 칼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천사도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77이다 보니까 되게 도모송들도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천장씩 제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도모송은 요런 도모송인데요. 요거는 토미 그리시는 분 도안의 곰냥이라는 캐릭터예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하고 있었던 도안인데 아마 두 번째 발주를 진행한 것 같고, 청포도 케이크 만들기 도모송이에요. 그래서 귀여워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칼선은 요런 식으로 떼지고 엄청 귀여운 도모송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전에 보여드린 천사 매미랑 악마 매미랑 사이즈가 같은 그런 조금 사이즈가 큰 도모송입니다. 다음은 모찌 도모송 3종을 또 제가 재발주했는데요. 요거 3종도 다 제출처고, 원래 기관사 모찌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해가지고 일단 요거 3개만 하게 되었어요. 일단 먼저 요거는 호랑이 모찌. 요건 되게 인기가 많아서 또 재발주를 진행했고요. 엄청 귀여운 도모송입니다. 칼선은 이런 식으로 무태 도모송인데 되게 잘 나왔죠? 튤립을 가지고 있는 모찌 호랑이당이라는 도모송이에요. 이렇게 잘 발주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찌 피크닉 도모송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찌가 돗자리 깔고 있는 그런 도모송인데, 이렇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무태인데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찌 카페 도모송은, 이거는 모찌가 카페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 도모송인데요.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쪽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모찌가 되게 귀여워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찌 3종이랑 그 다음 요런 곰냥이 도모송이랑 악마 매미까지 해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제가 발주한 도모송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도모송 이게 덩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에 다 올렸는데 이게 지금 다 차가지고 조금 별로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66 사이즈들인데, 요거는 숟가락 나라 삐랑 포크 나라예요. 제가 요 뭐지? 요 숟가락 나라 삐 포토카드를 되게 많이 발주했었는데, 요거랑 세트인 도안이고요. 요것도 옛날에 발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재발주를 하게 되었어요. 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삐 두 종을 재발주를 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삐 위에 있는 요거를 파본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요거는 파본이 아니고 원래 도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것도 칼선을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요거 먼저 숟가락 나라.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귀엽죠? 숟가락 나라고, 그 다음 요거는 포크 나라. 어머 제가 뭐로 찢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포크나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을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들은 까미들인데, 요거 두 개도 재발주를 했고, 아마 이 참치 캔은 조금 옛날에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런 참치 캔이고, 이렇게 까미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그런 도모송이고, 그 다음 요것도 옛날에 발주했던 도안인데, 석가 퍼즐 땅이라는 그런 도모송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것도 인기가 많았던 그런 도모송입니다. 짠! 요렇게 세 가지의 까미고, 일단 첫 번째로 요런 선인장 까미예요. 요것도 옛날에 발주했었는데 이렇게 귀엽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인장에도 까미가 그려져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까미 김밥으로 제가 옛날에 발주를 했던 도안이에요. 옛날에 업어온 도안이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까미가 삼각김밥 모양으로 떼어지는 칼손도 정말 잘 나왔고, 이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은 요 애기블럭 까미인데, 요거는 꾸준히 계속 인기가 많던 그런 귀여운 도안이라서 또 재발주를 했고, 이런 식으로 칼선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까미 3종을 더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삐 도안인데요. 요런 인사하고 있는 이런 곰돌이 삐랑 그 다음 삐 시리얼 도모송을 재발주했어요. 요거는 곰돌이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정말 귀여운 요런 도모송 재발주를 했고, 그 다음 요거는 삐 시리얼 도모송입니다. 요것도 제가 예전에 업었던 도안 재발주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지는 도모송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발주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엄청 많고, 투어팜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도모송들이 있습니다. 지금 500장씩만 가져왔는데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